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온 청계산 정토사의 만일 연불 결사회가 창립 21주년 기념 대법회를 갖고 만일 결사의 원만한 회향과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결사 동참자들을 격려하고 연불 신행의 대중화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정토사의 남아비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불 독송에 이어 차와 향, 꽃과 과일 등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2000년 6월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일환으로 만일간의 연불 수행을 목표로 시작한 정토사의 만일 연불 결사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신앙 공동체의 결성은 사부대중 모두가 갈망하던 바였습니다. 만일 연불결사회 21주년 기념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 예불과 연불, 간경, 참선 등 8가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불을 할 때는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연불 삼매에 들을 수도 있고, 연불로서 참선 화두를 대신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 원행스님은 이와 함께 보시와 지계 등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만일 연불 결사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수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내 앞에 와 있으려면 내가 베풀어서 그 복력으로 그 재물이 오는 것이지 허공에 있는 재물을 어거지로 갖다 놓는다고 내 재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토사는 20여 명의 신입 연불 행자들에 대한 수계식도 봉행해 결사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토사 만일 연불 결사회 동참자들은 지난 21년간 매일 1000번 이상의 연불 독송과 20분 이상의 연불선 수행, 일일 보시행을 실천하는 등 정토 연불 신행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연불 행자들과 함께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기치를 높이도록 금강과 같은 신심을 세우고 불교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잊지 않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큰 스님, 여기 신도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진하겠습니다. 만일 연불 결사는 2027년 10월 22일 회향일까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진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